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하은이언님이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중학생 트레이닝복으로 이거 어떤가요? 널디 제품이네요. 널디 보라색깔 이거 뭐 유명하죠잉? 가격은 약 16만원 링크 달아주셨고요. 사고 싶은 이유, 제가 다니는 학교가 올해부터 체육복 잘 나가서 트레이닝복을 하나 사려고 해요. 솔직히 학생이 사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더라고요. 유유. 디자인이 제 취향이긴 한데 가격을 보니 너무 부담스럽고 저한테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튀는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유유. 그리고 남녀 공용이라 키가 작은 저한테 과제는 클 것 같더라고요. 허벅지가 좀 굵은 편이거든요. 어떡하죠? 트레이닝복 추천도 부탁드릴게요. 유유. 블랙이나 이런 색깔도 괜찮아요 라고 하셨어요. 저 널디 브랜드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요게 그거잖아요. 옛날에 효린의 민박에서 아이유씨가 입고 나와갖고 핫했던 트레이닝인데 요즘도 요게 핫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널디니까 네, 핫하겠죠? 가격이 근데 16만원인데 만약에 저라면 이것도 라떼는 말이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체육복이 자유라여서 체육복을 각자 챙겨와야 됐었는데 제가 그때 입었던 체육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아디다스 트레이닝을 입었거든요.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이지? 내가 16년 전에 아디다스 트레이닝을 이제 그 학교 체육복을 입었었는데 그때 아디다스 트레이닝을 입었어도 그때도 예뻤고 지금 아디다스 트레이닝을 입었어도 지금도 예쁘다. 유행을 타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대 같은 것도 얘는 16만원인데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거 입고 다니시는 분들 봤는데 소화 잘 못하실 것 같으면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라색이라서 일단 컬러감도 많이 튀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육 시간 때마다 계속 입어야 되는데 요거 3년 내내 입으면 유행을 탈 수 있어서 저 같으면 언제 입어도 상관이 없는 아디다스 트레이닝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아디다스 트레이닝을 살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스포츠계의 근본템이다. 아디다스 트레이닝은 아디다스는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간 그 스포츠웨어를 만든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거를 따로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갖고 나중에 뭐 한 3년 5년 뒤에 입어도 그렇게 제 유행타는 아디다스 저지 입었네 요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디다스 같은 거는 기능성 원단 요런 것도 개발을 많이 해갖고 원단 같은 것도 아디다스에 찾으면 더 괜찮은 원단도 찾을 수가 있고 지금 보면 키가 작은 저한테는 바지는 클 것 같고 허벅지가 좋은 굵은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디다스는 이 트레이닝이 핏별로 나와요. 자기 체형에 맞게 트레이닝을 고르기도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하. 패션의 모든 정답은 에스더님이 14년 과거에 존재하는군요. 내가 십몇 년 전에 그 트레이닝을 입었어도 그때도 이뻤고 지금 내가 아디다스 트레이닝을 입어도 지금도 예쁘다. 하지만 이 널디 보라색은 10년 후에 이거를 만약에 입는다면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다. 2년 후까지도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아디다스 광고 연락 주세요. 아디다스 트레이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잉? 아디다스 트레이닝. 군대 트레이닝만큼 집에서 입기 편한 게 없는데 아유. 제가 안 입어봐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본 이거 근본템. 컬러 튀는 거 입고 싶으시면 이런 거 입으세요. 이거 아디다스에도 이런 거 있고 세트 세또 세또. 이번에 기본 3선 바지 살 때 소재 핏 차이로 같은 디자인임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요 아디다스 요런 거는 뭐 핏이나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막 많이 고를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검은색 3디다스 맞아요. 근데 사실 검은색이 가장 무난하긴 해요. 대충 한번 볼게요. 10만 5천원인데 아까는 16만원이었잖아요. 근데 6만원이나 저렴한데 여기다가 근본템 애디다스 제가 만약에 산다면 요거 가격도 좀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요게 또 6만원이나 싸니까 인정? 막 사이즈는 잘 알아서 네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치킨 3마리 굳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박재현님이 레이더 자켓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 여자입니다. 개강맞이에서 라이더 자켓을 처음 입어보려고 찾아봤는데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는 너무 싼 느낌이 강해서 찾아보았는데 혹시 이 제품이 괜찮을까 싶어 유유. 브랜드는 로파이고요. 가격은 할인까지 받은 경우 8만원 정도입니다. 요즘에 또 이태원 클라스에 김다민씨가 가죽 자켓 많이 입고 나오시면서 가죽 자켓을 좋아하신 여성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걸어주신 링크로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8-9만원대 정도 가격이네요. 이 로파이라는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제가 입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 품질이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봄 돼서 이태원 가면 다 가죽 자켓일 듯. 에스더님이 가죽 뽀닥뽀닥 소리 나면 안 된다 그러면 가죽이 너무 뽀득뽀득 소리가 나서 2A 지퍼고 YKK 지퍼 좋죠. 네 좋습니다.
내구성과 손쉬운 관리가 장점인 에코레더. 그러니까 인조가죽입니다. 인조가죽이고 이게 가죽이 인조가죽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가방 거기서도 말씀을 드려갖고 제가 인조가죽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으면 여기 소매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소매 이렇게 닳고 하면 여기가 뭐라고 하죠? 나가요, 나가. 그래갖고 오래 입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가죽 자켓이 약간 계절 타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봄이 곧 있으면 또 끝나갈 거고 이제 봄 입고 가을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사시면 봄 가을 입기에는 그래도 한 뭐 한 2년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고 브랜드도 괜찮은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갖고 가격 대비 무난무난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한 8만 원대면 이거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죽 자켓을 오래 입고 싶은 가죽 자켓을 사고 싶다 하면 여기서 한 끈만 더 태우면 리얼 레더를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살짝만 더 태우면 리얼 레더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만약에 고려를 하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이 시즌 오프를 지금 많이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갖고 지금 잘 찾으시면 또 리얼 레더의 자켓을 살 수가 있어갖고 가죽 자켓 이거 남자 거긴 한데 154,000원에서 166,000원인데 램스킨이에요. 그러니까 양가죽인 거죠. 남자 거라서 지퍼가 양옆이 다르긴 한데 근데 이 가죽 자켓이 디자인이 솔직히 유행 타는 디자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죽 자켓 타면 솔직히 디자인이 다 비슷해요. 그래갖고 정말 오래오래 두고 만약에 자기는 입고 싶다 하시면 조금 한 끈만 더 태워갖고 리얼 레더를 구입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만원 더 태우면 리얼 레더 살 수 있다. 지금 또 40%나 할인하고 있어요. 원래 28만원짜리인데 딴 것도 한번 볼까요? 학생모니시라면 레자로 시작하고 스타일 리스켓해지면 나중에 리얼로 사시면 좋으실 듯.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죽 자켓이 솔직히 디자인이 솔직히 이렇게 봐도 다 약간 비스꾸무리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이 그 막 유행 타고 약간 요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만약에 입고 싶은 느낌이라면 얘도 139,000원 얘도 140,000원이잖아요 그럼 아까보다 50,000원 정도 더 태우면 리얼 양가죽 자켓을 살 수 있다. 치킨 두 번 안 사 먹으면 된다. 레더 같은 경우에는 상처나고 하면 안에가 드러나요. 그래갖고 상처나고 이게 찢겨지고 하면 싼티가 확 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오래 입고 보관 잘못하고 하셔갖고 찌끄덩 했다 그러면 애가 맛이 확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리얼 가죽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입으면 입을수록 약간 자기 체형에 맞게 변화를 하면서 느낌을 또 살려줄 수 있다.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요거 괜찮다. 가격 대비 괜찮다. 스더님 입으시면 깡패 느낌 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치만 에스더님은 라이더를 싫어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라이더 싫어하지 않아요. 저 라이더 좋아해요. 라이더 입은 깡님 싫어한다. 아니에요. 저 라이더 입은 깡님 싫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거였죠. 뭐냐면 그 여자들의 눈을 다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가죽 자켓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찾은 거는 남자 거지만 잘 찾으면 여자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찾아보셔갖고 한 끗을 더 태울 수 있다면 저길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리버서블 양털 자켓 괜찮을까요? 에인트 크랙 몇 개야? 너무 많은데요? 잠깐만요. 너무 많은데요? 에인트 크랙 53,000원, 에인트 크랙 59,000원, 후아유 59,000원, 후아유 39,900원, 후아유 29,900원. 저분 스샷 보면 배터리 9% 남았네. 아 진짜? 배터리 9% 남았어. 이 배터리가 9% 남았음에도 아 나는 쇼핑을 해야 된다. 이 급박한 상황에도 나는 쇼핑을 해야 된다. 이 리버서블 자켓 사야 된다. 에스더님 평생 치마랑 바지 중에 하나만 입으라면 뭘 입으실 건가요? 저는 치마요. 치마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개 중에서 한두 개 사려고 하는데 입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다섯 개 중에 뭐가 가장 괜찮을까요? 아니면 혹시 추천하고 싶은 옷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저런 스타일 갖고 싶은데 요즘 날씨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우터 추천해주세요. 제일 사고 싶은 건 에인트 크랩 두 번째 제품인데 괜찮을까요? 댓글도 한번 볼게요. 이 떼지뇨쇼님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고 계세요. 그 다시는 걸 살짝 이렇게 읽어봤는데, 굉장히 감각이 있으신 분이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플리스 자켓류는 지금 사기에 더워져서 얼마 못 입을 것 같아요. 대학생 이상 기준으로 트렌치 코트 추천합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종이백을 추천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추천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아 고등학생이시구나. 한 면은 약간 바람막이 같은 그런 느낌이고 한 면은 약간 플리스 같은 느낌으로 해갖고 양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버서블 자켓이에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매국노 같지만 후리스는 유니클로인데 후리스는 그냥 싼 맛에 스파 브랜드 사고 그 돈으로 자켓이랑
저는 이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139,000원짜리인데 5만원대로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이거 지금 얼마 못 입는 거 맞긴 맞거든요. 따뜻해져갖고. 근데 진정한 쇼핑왕이라면 이렇게 세일 해놓을 때 사놔갖고 다음 가을 겨울 때 입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올려주신 디자인이 뭐 그렇게 딱히 유행 타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무난무난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그냥 지금 사갖고 가을이나 겨울 됐을 때 꺼내 입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할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39,000원이면 no 얼마 못 입는다 no 했을 텐데 지금 세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무난해서 나중에 입어도 된다. 저거 3개월째 할인 중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 후아유 유니 덤블 집업 이거 있잖아요. 29,900원? 이것도 한번 궁금해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갖고. 후아유 그쵸. 지금 날씨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고 딱 끌려서 사는 거라. 맞아요. 그냥 세일하니까 약간 쟁여둔다 이런 느낌. 난 이것도 좋은데? 이거 내가 쟁여놓고 싶은데. 얘는 원래 얼마죠? 얘는 59,900원. 아 원래 그렇게 비싼 게 아니구나. 근데 얘는 이제 리버서블이 안 되는 거고 캐디 집업으로 해갖고 입을 수 있는 건데 얘도 귀엽지 않나요? 나 얘 예쁜데? 가격이 29,900원이에요 보세보다 싼 거 아닌가? 아닌가? 후아유 저거 너무 흔해요. 아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흔템이니까 지금 쟁여주는 거죠. 흔템이라서. 여기 옆에 쭉 보면 여기가 코듀로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머니랑 요거랑 배색 여기 안감이랑 요런 배색 같은 것도 이쁜 것 같고 29,900원이면 얘도 혜자템이지 않을까? 로치님이 또 하나 올려주셨어요. 방금 하나 또 올려주셨어요. 가방을 쇼핑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가격 13,250원. 캐주얼하면서도 이것만의 매력이 저한테는 괜찮을 것 같지만 쓰던 시선 어떤지 말해주세요. 로치님 약간 해변 놀러 가시나요? 해변템을 굉장히 여름템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같은 가방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얘도 배송비가 10,000원이네요? 무료배송이면 살 것 같은데 배송비가 10,000원이다 디자인적인 면모로 봤을 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좀 제 스타일인데 얘도 무료배송에 26,000원이잖아요 저 같으면 얘가 조금 더 싼데 저는 얘 살 거예요. 왜냐면 손잡이도 진주로 달려있고 이 겉에도 이렇게 진주로 달려있고 체인 같은 것도 있고 가격이 얘가 더 싼데 얘랑 비교했을 때 저는 똑같은 아니 얘가 더 싼데 저는 얘 살 것 같아요. 스투시 요즘 한물 갔나요? 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여기서 만약에 한물 안 갔어요 이러면 반박하시는 분들이 와갖고 한물 갔는데 이러실 것 같고 한물 갔는데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쳤어 약간 이러실 것 같고 그래서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투시에 슬쩍 한물 갔죠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한물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로치님이 저희 단골이세요. 간편한 가방 좋을까요? 제가 여행도 많이 가서 간편한 가방 이거 어떨지 궁금해요. 높이 봐주세요. 가방의 높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하 이거 뭐죠? 죄송해요.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키플링인 줄 알았어요. 키플링이랑 너무 비슷한데? 키플링 요거랑 에서님 키르시 포켓 스트링 백팩 남자가 매면 이쁠까요? 디자인 예쁜데 키르시 브랜드가 미스치프처럼 여자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살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키르시 포켓 스트링 백팩 이 키르시라는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 백팩을 사고 싶다 요게 아니라면 솔직히 요런 디자인에 요 정도 가격에 요런 브랜드 가방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체리티 막 유명한 거의 약간 여성분들이 많이 이거 입잖아요. 10대에서 20대 초반 여성분들. 그래갖고 나는 요 가방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이 키르시라는 그 브랜드 네이밍이 약간 여자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싫다 하시면 다른 중성적인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있어갖고 그런 거 찾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번한테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요. 아 얘는 근데 로고가 이렇게 크게 박혀있긴 하다. 근데 크게 안 박혀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로고 조그맣게 박혀있는 요런 가방도 있어요. 그냥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많고 또 가격대도 비슷한 거 찾을 수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약간 살짝 크룩크룩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쓰더님 그럼 최애 브랜드 하나만 꼽으면 어디예요? 그것만 살 수 있다면 평생 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갖고 항상 그런 거 생각하는 거는 뭐 하나만 먹으면 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 있는데 브랜드를 뭐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샤넬로 하시죠. 아 샤넬 좋네요. 네, 샤넬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담은 컨텐츠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